와이썸네? 하이.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추석 잘 보냈어? 잘 보냈지. 추석 잘 보냈어? 나 얼굴 보면 딱 알잖아. 오늘 어떻게 좀 오늘은 어떤 그런 건가요? 오늘 당진 전통시장을 돌아볼 거예요. 아, 전통시장? 나 와봤어 작년에. 진짜? 당진 오일장도 와봤어? 오일장은 안 와봤지. 그럼 가자. 아, 진짜? 아, 그래. 좋아. 오늘은 정경이에게 당진 전통시장, 당진 오일장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시장 상인분들과 대화도 좀 해보고 또 물건을 구매도 해보고 판매도 해볼 계획입니다. 제 눈으로 실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우와! 서울에는 오일장이 없어? 나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 엄청 신기한데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오골개, 오골개. 아니, 닭이 막 살아있어. 이런 것도 막 시장에서 팔아? 죽은 닭을 파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아, 그런 건가? 아니, 뭐 이렇게 없는 게 없어. 아직 초입이야. 아, 그러게. 우리 볼 거 엄청 많다고. 뭐 신기하다. 이거 골동품 같은 뭐야? 것도 많고. 저기 고양이. 저런 악기 같은 것도 팔아. 트럼펫도 있고. 그러니까. 과일도 엄청 많고. 와, 미니 저게, 사과 같은 것도 있나 봐. 저게 미니 사과야. 우와, 신기해. 그치. 먹어봐도 되나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 와, 너무 예쁘다.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거 왜 해야 돼? 광나는 거 좀 보십시오.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그래도 은근히 한 번 닦이네. 아, 그런 거야? 당! 얼마예요, 이거 하나? 한 바구니? 5,000원. 진정해. 5,000원에 여러분. 올 때 사야 돼. 사과 사가실 수가 있어요. 많이 오세요. 아우, 직업병. 아우. 서비스 이렇게 주시고 또. 손님도 좋으시고. 아우, 직업병. 많이 오세요, 어머니. 그리고 당진 전통시장이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되게 편해. 아, 그래서 이렇게 쭉 일자로 돼 있어? 응. 되게 길어. 아, 진짜?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크구나. 응. 그럼 여기 한번 그냥 싹 지나가면 다 보는 거네? 그럼. 아, 편하다. 이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양손이 무거워지는 거지. 아, 근데 여기 진짜 뭔가 내가 5살 때 왠지 할머니를 쫓아갔던 시장이 살짝 희미하게 생각나는 것 같아. 희미하게? 뭔가 그런 몽글몽글한 추억의 느낌이 막 올라와. 어머! 야,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분해 난다. 야, 이거 범죄 도시에서. 응. 니네 아니. 야, 그 윤계상이 이거 끼는 거 그런 거 같잖아. 이거 한 바퀴 이걸로 이제 딱 이제 이빨 치면 이제 이빨 연기. 나가고. 니네 아니. 야, 무섭다. 옷도 시커멓게 입어. 여기 반찬 맛있어. 아, 여기. 인심 좋으셔.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생얼로 와서 기억 못 하실 텐데. 네, 화장하고 오니까 전혀 못 알아보시겠죠? 내가 젓갈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한 사발을 더 얹어주셨어. 어머니 인심도 너무 좋으시고. 여기 젓갈이랑 깻잎 맛있어. 조용장이 인증하는 젓갈 맛집 여러분들. 여기 많이 찾아주세요. 여기 사장님의 마음씨 맛집입니다. 마음씨 맛집.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근데 일반 족발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엄청 맛있는 한약재 냄새도 같이 느껴져요. 네, 30여 가지 약재가 들어가요. 30여 가지. 나도 한번 볼래요? 네. 정말요?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오일장 이런 데도 인심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분이니까 맛있겠다. 어머, 이렇게 또 지방과 요 살코기 조화가 아주 좋아. 완전 맛있어요. 오일장 되면 좀 많이 팔려요. 저희 집은 거의 솔드아웃. 어머, 여기 맛집이었어. 여긴 일찍 와야 되네. 빨리 맛집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꼭 들러주시고요. 사장님, 고구마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요. 이거 어디 거예요? 고대면, 갓게 면이 많은데 고대면이 최고예요. 아, 그래요? 바다 근처. 근데 여기 보니까 시장에 사실 이렇게 원산지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네요. 원산지 표시 해야 돼요. 필수예요. 그게 당진 전통시장의 또 트레이드 마크거든. 아, 또 그래? 특징이 그래. 다른 데도 다 원산지 표시가 되게 잘 돼 있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믿고 살 수가 있어. 드셔보시겠어요? 진짜요? 먹어봐도 돼요? 주시나 봐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때요, 느낌이? 어머, 달어. 완전 분이 달어. 많다, 분이 많아. 이거는 저희가 파는. 와, 이 비주얼 봐봐. 대박. 아니야. 요즘같이 선선할 땐 호박고구마가 또. 호박고구마가 또. 최고죠. 우유랑 또 이렇게 마셔도 맞아요, 맛있고. 맞아요. 그냥 그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발초고구마 이런 거. 발초고구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달촉촉 고구마. 고구마 게 백과사죠. 달달촉촉.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젓갈 또 있다. 어, 저기 젓갈집 또 있네. 어, 근데 젊은 오빠들이네. 젊은 오빠들인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예, 이렇게 젊은 오빠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아, 예, 국내 젓갈입니다. 살짝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예, 얼른 환영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얼른 환영이래. 환영이래. 아, 이게 애교가. 애교가 있으시네요? 네, 당연하죠. 아, 이거 판매 그 스킬이에요? 네, 스킬입니다. 어, 이거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중저음으로 이렇게. 네. 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 애교 기법?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가 갈 때 쓸 게거나 이런 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손님이 사실 때 기분 좋게 아, 내 기왕 사신 거 아, 이렇게 리서비스 하는 거죠. 시집갈 때 쓸게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여기 젓갈만 해요. 좀 장점은 뭐예요? 어, 물건을 일단은 좋은 걸로 아주 잘 씁니다. 아, 원물을. 네, 맛도 좋고요. 예,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품질, 두 번째도 품질. 자, 어머님들 싱싱한 젓갈 모고 가세요. 저희 양 진짜 많이 드려요. 젓갈 모고 가세요. 어머님 많이 드릴게요. 네,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릴게요. 자, 봉지 좀 하나 떼주세요. 아, 네, 봉지 떼드릴게요. 봉지 떼주는 신세 돼버렸어요. 뭐야, 계산하고 있는 거야? 언니, 대박. 감사해요. 시집갈 때 쓸게요. 아,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네. 이름들을 그냥 계속. 한 번만. 이름을. 자, 뭐 맛있는 젓갈 있습니다. 보고 가세요. 오징어, 낙지, 창납, 꿀뚜기젓. 자, 맛있는 뭐 어리굴젓도 있고 보고 가시고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맛있는 젓갈 보고 가시고요. 싱싱한 젓갈 여기 있습니다. 오징어, 낙지, 창납, 꿀뚜기젓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됐죠. 돈 이거 전통 가서 5,000원 좀 빼주시겠어요? 네. 이런 거라도 해야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아, 우리 잘생긴 우리 오빠분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거 뭐야? 무거운 짐 같이 들어 유. 같이 들어 유. 어디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는 뭐예요, 어머니? 우리는 장날마다 네. 여기 어르신들 장 보고 무겁게 들고 가는 짐 네. 들어서 터미널 가시는 방향까지 오. 갔다가 옮겨드려요. 오늘 어떻게 저희도 한번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체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 여기 가방이 또 이렇게 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렛츠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무거운 짐 들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데까지 짐 한번 들어드릴까요? 어머니 저희 이렇게 무거운 짐 들어드리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찾아주세요. 어디까지?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터미널. 터미널까지 가세요? 예예. 예. 가시죠. 어디요? 어머님 장은 다 보신 거예요? 예. 아, 다 보셨구나. 그럼 마침 또 운이 좋으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날씨 좋다. 오늘 참 장보기 좋은 날씨예요, 그죠? 네. 엄청 더웠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네. 이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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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네. 어머니, 요거를 여기다 드리면 될까요?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새삼 당진의 서비스에 진짜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와. 근데 당진이 또 되게 좋은 게 당진 시장이 되게 좋은 게 어. 주차장이 세 곳이 있어. 와. 그래가지고 총 한 450여 대? 어. 그 정도의 차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 안녕하십니다. 정말 오늘 뜻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만족하셨어요. 시민분께서 막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 당진밖에 없다고 해서 너무 진짜요? 좋은 서비스라고. 네네네. 네, 고생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신난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어, 그래. 이거 뭐야? 흑막 장난감 도서관? 내가 설명해 줄게. 따라와. 여기는 당진 어시장이야. 아, 나 여기 와봤지. 근데 여기 되게 깔끔한 것 같아. 맞아.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장난감 도서관 네. 2층으로 올라가 보자. 그래, 얌전히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뭐야? 그 시장에서는 뭐 신선식품이나 야채 어. 그런 거를 팔잖아. 여기서는 이제 공산품만 팔 수 있도록 아~ 제한을 해가지고 당진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 시도한 사업이야. 아, 그럼 노브랜드는 공산품만 응. 뭐 신선식품 밑에서 사도록 응. 오, 되게 좋은 그래서 거 같아. 이제 상생하는 기업이야. 시장과 함께. 그리고 오. 이쪽을 보면 와! 장난감 도서관 어허 뛰지 않습니다. 아휴 아휴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장난감 대여도 하고요. 한 달마다 프로그램이 진행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공간 이용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세요. 아, 공간 이용은 마음껏. 네. 그럼 어머님들 무료세요. 저희 좀 봐도 될까요? 네, 이쪽에 장난감 대여.
같아. 와.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요거는 빌리는데 어느 정도, 요거는 어느 정도예요? 연회비 받고 있어요. 오늘 이제 1년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네? 6,000원 내시고 12월 31일까지 쓰시면 돼요. 와, 진짜 좋다. 네, 그러면 1,500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장난감을 다른 걸로 바꿔 가도 계속 그 금액인 건가요? 세 개씩 빌릴 수 있어요. 가정법. 그래서 최대 2주까지 쓰시면 돼요. 어머, 안쪽에 저희 또 영유아 이용 편백 공간 있어요. 한번 구경하고 가시죠. 혹시 저희가 체험을 해서 저희가 잠시 체험을 하면 안 될까요? 저희 체험하고 싶어요. 이 향긋하니 편백이. 진짜 편백이야. 여기 애기들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좋아. 여기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기 이제 유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초등 저학년까지 와서 편하게 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막 그냥 인정하면 돼. 애들이 하는 게임이 지금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거지. 바일라라를 지켰어. 아, 힘들어. 와, 이거 진짜 저희가 하기에도 너무 재밌었어요. 와, 근데 혹시 또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된 게 있나요?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면 집에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와, 여기 정말 너무 잘 둘러보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 진짜 잘 둘러봤다, 그치? 와, 진짜 빡차게 알차게 둘러본 것 같아. 맞아. 어땠어, 오늘 용장이는 좀? 오늘 너한테 당진 5일장을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잖아. 오히려 내가 더 좀 당진 시장에 대해서 소중함을 또 깨달은 것 같아. 오늘 여기 진짜 당진 시장 너무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냥 놀러 오기에도 재밌는 공간 같아. 오늘은 정말 힐링이었다고 인정해줄게. 오늘 약간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날씨가 좋아지는 건가? 마지막 촬영이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당진의 5일장은 진짜 되게 현대적이고 깔끔하고 뭔가 놀거리도 많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힐링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진 5일장을 이제 종종 다니는데 제가 애정이 또 샘솟는 그런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경이한테 이렇게 힐링을 해준다고 하고서 고생만 시켰던 게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해! 정경이랑 함께라서 행복했었고 그동안 저희 당진여자 서울여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이랄 게 있나? 너무 슬퍼!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당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진여자 서울여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전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행복이 가득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나를 꼭 세워주는